블박차는 신호에 따라 좌회전할 겁니다. 네. 근데 앞에 꼬리물기한 차들이 있네요. 자, 신호에 따라 좌회전. 좌회전, 요 차들 빠지고, 나 좌회전. 나 좌회전. 좌회전 신호해야지. 으아! 예. 오토바이 신호 위반. 갓길로 신호 위반. 블박차 잘못 있나요? 내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고 꼬리물기 하던 차들, 당연히 멈춰야죠. 그래서 이제 여유 공간이 있어서 좌회전 들어갔는데 갓길로 빠르게 달려온 오토바이. 오토바이는 사고를 내고 도망갔습니다. 저렇게 쓰러졌다가 얼른 일어났고 도망갔대요. 저 찾을 수 있을까요? 찾기 매우 어렵죠. 지난번에 유튜브에서 한번 방송했습니다. 근데 블박차 운전자는 임신 중이에요. 임신부예요. 병원에 갔더니 이 뱃속에 아기 때문에 엑스레이도 못 찍고 치료도 못 받고 다행히 담당 조사관께서 오토바이 운전자를 찾았습니다. 찾았는데 군대 제대한 지 얼마 안 되는 아주 젊은 친구예요. 젊은 친구. 젊은 친구. 처음에는요, 진짜 잡아서 혼내주고 싶었어요. 진짜 혼내주고 싶었는데, 젊은이의 앞날을 생각해서 그냥 내차 망가진 거 수리비만 받고, 그리고 치료비는 자비로 하고, 그러고 용서를 해주셨답니다. 크게 다친 것도 없고, 예, 어린 나이에 청년의 앞길에 큰 장애가 될것 같아서 그냥 용서를 해주셨대요. 처음에는, 처음, 시간이 지나니까요. 이런 사고 안 나는 게더 중요하지. 저 사람 처벌하는 게 뭐가 대수겠나.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. 다행히, 그 임신 중인, 네, 그 아내분은 건강에 잘 지내고 있답니다. 이게 지난 5월 달 얘기예요. 5월.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, 변호사님, 이거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는지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뒤늦게 인사드립니다. 하시면서요.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는, 저 도망간 저 오토바이 혼내줬어야지. 근데 그냥 용서해주니까 그것도 그냥 수리비만 받고 용서해줬으니 사이다 같은 결말이 아닐 수도 있어서 아쉬울 수도 있겠지만, 그래도 잘 마무리돼서 이렇게 후기를 남깁니다. 사모님뿐만 아니라 아기도 건강하겠죠? 그런데 경찰서에 그때 뺑소니는 빠졌대요. 뺑소니 보면 잡는데 뺑소니는 빠졌대요. 그래서 그 진단서 제출을 안 했기 때문입니까? 특가법상의 도주 차량에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미조치로 마무리된 건가요? 그랬더니 진단서 제출을 했는데요. 네, 여기가 좀 아프다고 그런다. 근데 적극적인 치료를 못 받았어요. 그러니까 진단 기간만큼 치료 적극적으로 받지 못하여 그런 부상이 없다고 봐야 되겠다. 그래서 사고 미조치로 처리됐다고 경찰에서 그렇게 얘기했답니다. 물론 블박차 운전자가 좀 용서 좀 해주세요. 네, 아유, 네, 그냥 제가 용서하겠습니다. 그랬으니까 이렇게 끝난 거예요. 아니, 이 임신 중이라 치료 못 받아 아픈데 그러면 의사소견서대로 처벌을 해야죠. 그런데 아유 젊은이 앞날을 위해서 용서해 주세요. 그리고 낳기 전까지 장담할 수는 없지만. 네, 엄마도 아기도 건강한 것 같습니다. 둘 다, 네, 엄마랑 아기랑 다 건강하다니 참 다행입니다. 처음에는 진짜 괘씸하죠. 근데 막상 이렇게 찾고 나면, 또 젊은이 앞날을 위해서, 네, 잘하셨습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 산부인과에서 이 초음파 검사 이렇게 해보니까 아기가 건강하다니 아니 아기가 건강하지 않으면 절대 용서 못하죠. 아유 아기가 건강하고 그리고 또 엄마도 다행히 그때는 좀 몸이 좀 불편하고 놀라고 그랬지만 지금은 네, 좋아지셨대요. 아기 건강할 겁니다. 그리고
이렇게 태어나기도 전에 이렇게 액땜을 했으니 태어나서는 더욱더 건강할 겁니다. 후기 고맙습니다.